갑은 을을 폭행했대요. 때렸다는 거죠. 폭행죄는 법에서 처벌받는 행위예요. 을의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또 꺼냈대요. 때리고 돈까지 뺏었네요. 그러면 수사받고 기소돼서 공판, 재판을 거쳐서 벌을 받아야겠죠. 벌을 받는 걸 바로 집행이라고 해요. 1번, 을이 고발해야만 수사가 개시된다라는 건 틀렸죠. 수사라는 건 경찰이 얘 범죄가 있나 없나를 조사하는 걸 수사라고 하잖아요. 이건 누가 고발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고발이 있든 없든, 고소가 있든 없든 할수 있어요. 2번. 기억 단계에서 갑이 구속됐다면, 니은 이후에 적부심을 청구해 석방될 수 있다. 적부심은 기소 이후에는 할수 없고, 기소 전에만 할수 있는 제도예요. 3번. 니은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. 는 틀렸어요.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에요. 검사 기소하면 법원은 재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법원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. 4번. 디귿에서 선고와 동시에 집행이 유예됐다면 일정 기간 후 면소로 간주된다. 면소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형의 선고의 효력만 상실되는 거죠. 면소라는 건 아예 너가 소송을 하지 않은 것처럼 면제해준다는 의미예요. 면소는 선고 유예 때만 면소예요. 이걸 잘 구별해야겠죠? 선고 유예는 면소, 집행유예는 면소 아님. 면소는 아니고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다.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외우는 거를 강력 추천드릴게요. 그 다음에 5번. 검사는 기억에서 리을까지 형사 절차에 모두 관여한다. 검사 수사도 하죠. 기소 검사가 안 됐죠. 공판. 법정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. 네, 피고인 저 사람이 죄 저질렀고요. 증거 여기 있습니다. 라고 말한 사람이 검사예요. 집행. 판사가 얘 징역 3년 보내세요. 그러면 네, 피고인 교도소 가세요. 이렇게 지휘하는 걸 집행이라고요. 그래서 검사는 이네 단계에 다 관여를 해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